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네요. 투자 집계를 보면 역시 외인들은 코스피는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을 상당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그것을 다 매수를 가담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예. 역시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코스피는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아직도 60일선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해서 주가는 아직 뭐죠? 예, 아직 추세 전환이라 보기는 시기상조다. 더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예,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이 금리 하락 때문에 더더욱 많이 나갔죠.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역사적 고점. 지난번에 역사적 고점이 26,950포인트였는데요. 27,333포인트로 이미 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만 지금 일본에 대한 반도체 예, 그 수출 제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 주식이 많이 지금 반등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동안에 연기금이 상당히 강력한 매수하면서 꾸준히 끌어올리다가 최근에 와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연기금이 코스닥을 그동안에 계속 샀던 것이 일별 현황을 한번 보면 예, 참 아쉽죠. 그죠? 연기금이 그동안에 매수해줬던 코스 거래소를 보면 계속해서 매수하던 것이 계속 끊임없이 매수하던 것이 이제 와서 최근에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예 뭐 2주 이상을 2주 가까이 매도하면서 이제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샀는데요. 오늘 연기금도 오늘은 팔았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예 코스닥을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1195억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조정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다는 것은 실적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죠? 자, 쌍바닥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믿지 말자. 쌍바닥이 어디가 쌍바닥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예, 또다시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또 쓰리바닥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쌍바닥을 잡았다. 그죠? 쌍바닥을 잡아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조정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쓰리바닥인가요? 자, 어지간 종목은 조정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면서 간다는 거에 우리는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 우리나라에 대해 압박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엔의 어떤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조사를 한번 하자. 북한에 대한 수출한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다. 오리발을 내밀면서 또 그런 국제기구는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또 다시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난의 화살을 보는 것이 또 이렇게 또 편견을 대죠. 자, 대북에 그동안에 17년 동안 30건 이상의 대북 수출과 예, 그죠? 수출할 수 없는 물건들 수출과 이란에 대해서 수출을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 오리발을 내면서 발뺌을 하면서 어떻게 가냐 하면 우리는 대법원 징계에 대해서 절대로 예, 뭐죠? 그것을 보복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니까 일본에서는 대북 그러면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에 대한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일단 그 아베 입에서는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예 일본 그 산케이 신문인가요? 일본의 그 여당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밸런트를 대한민국이 그러면 저 징용자에 대한 배상금을 대납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아베 심리가 누그러질 거다. 참 엉뚱한 얘기만 발상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기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불매운동이 가서 우리는 좋을 것이냐? 아, 그것은 예, 또 차후의 문제고요. 굉장히 서로가 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버렸고요. 일본에 가서 이것을 어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계속했던 예, 두 가지 일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 6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기본적인 그 확보를 했다. 이러지만 문제는 그 수출 규제가 90일로 하고 백색 국가를 취소하면서 만약에 90일 정도 해서 계속 또 그때 가서 또 허가를 안 해준다면 서로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좀 불매 운동으로 일본 여행도 취소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누적된다면 양국에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베 정부가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열흘 정도 남았나요?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지금 뭐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과반수를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재집권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양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호재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OLED 그 예, 원료를 갖다가 듀퐁사에서 갖다가 지난번에 폴더블폰이 삼성전자에 폴더블폰 만든 것이 일본 기업에서 가져온 재료로다가 만든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불량이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이제 재보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그 힌지라고 그래서 경첩 부분에 드는 KH 바텍이 있었고요. 네. KH 바텍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았고 아직은 실적이 부진합니다. 폴더블폰에 대한 예, 접이식 폴더블폰에 대한 실적 개선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판매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못하고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품이 자,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코오롱 인더라고 그다음에 SKC가 이 필름을 만든 회사죠. 그것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SKC 코오롱 PI입니다. 그럼 그 제품을 지금 다시 삼성전자에서 이제 실험이 들어간 거고요. 우리나라 애칭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험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불산수소를 만드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지만 금호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솔브레인,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후성, 그 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 SKC,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KC텍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2006년도인가요?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대구에서 불산가스가 누출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그 화학물질 방지법, 화산법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규제가, 예,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 엄청난 규제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8 내지 예, 1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지만 기존에 삼성전자가 100억의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독려했던 기업이 솔브레인이라고 제가 이미 알려줬고 유튜브 직원들한 유튜브 회원들한테도 무료로 우리가 샀습니다. 그것이 솔브레인이 언제였었나요? 예, 솔브레인을 보시면 이날 얘기를 했죠. 우리 유리원들이 이날 매수해서 들고 갔다. 이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사봐라 그랬던 것이 당대 음봉 나오면서 불안한데 오늘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스트리밍 서비스 할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5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요. 산 사람은 2명만 누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알려줬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런 효용이 없을 거다 생각해서 안 샀지요.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삼성전자가 300억의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제3자 배정으로 예, 그 기업을 키우고 있다. 그것이 누구냐면 동진 세미캠이죠.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동진 세미캠. 얘도 오늘 급등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날 매수 들어간 건데요. 자, 수익이 지금 얼마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수익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죠? 벌써 42%가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도 두 번째 매수 들어간 게 누구냐면 후성 애칭가스죠. 이것도 마찬가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살 때만 해도 아우 전문가님 이거 갈까요?
걱정하지 말고 다서 들고 와라. 또 갔다가 그저 다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아유, 사지 말아야 돼요. 아유, 안 됩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상한가 나가니까, 아유, 난더 샀어. 저는 전문가님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추가 매수 더 하라고 추천 나가서 자그마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이것을 보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어떤 수혜가 날 것인지 뻔히 볼때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뭐냐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기업들은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코오롱 폴리오린 폴리이미드의 기업에 대해서 역시 가는 종목도 역시 누구예요? SKC가 나가지요.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강력하게 나가는데 거기에다 또뭐 에칭가스는 송원산업까지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야,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일본은 깜짝 놀랬죠. 아, 미국도 놀랬겠죠. 당연히. 왜?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걸 지원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일본은 뭡니까? 우방 국가들이 전부 다. 자, 이런 것들이 돈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어떤 나라든 간에 서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오죽하면 삼성전자 힘들면 프랑스 대통령도 오라 그러고요. 인도도 오라 그러고 미국도 오라 그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물론 제가 대기업을 저 칭찬하고 뭐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삶으로써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물론 전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삼성전자보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수익 내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2019년 바닥을 치고 나갈 때 저점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수익 났을까? 끊임없이 저는 백테스트를 통하는 뭐죠? 바로 퀀트 투자라고 그랬죠. 가치 투자이면서 동시에 퀀트 투자다. 자, 23.63% 올라갔지만 동진 세미케어를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자, 이거를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이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동진 세미케어는 무려 162%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마찬가지로 ETF도 증권사 작품입니다. 그럼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타이거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코덱스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코덱스 반도체를 보면, 자, 증권사 작품이죠. 그런 바닥을 친이 자리에서 얼마나 수익을 냈을까? 자, 여러분이 ETF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불과 26%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낫죠. 그러면 이것이 사실랍니까? 아니면 개별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나 후성을 사시겠습니까? 이거 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후성은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얼마나 나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미 68%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코덱스나 타이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업종 섹터 지수를 이용하는 섹터 지수를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 개별 종목을 사야 수익이 많다. 우량한 개별 종목 샀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많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더라. 실제로 사봤냐고 얘기해도 못 사보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저녁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을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또 아쉽죠. 저렇게. 그럼 역시 또 강하게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아직, KMW를 보면, 이게 또 신고가를 또 나가죠. 5G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죠? 서진 시스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왜 나가는 거냐는 거죠. 왜 나는 거냐? 아직도, 이번 실적도, 누구죠? 바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게 누구예요? 5위 솔루션이죠. 이미 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5위 솔루션은 오늘 조정을 했죠. 올라갔다가. 그렇지만 상당히 주도주로 지금 얼마 갔어요? 500%가 날아간 겁니다. 이것이 2분기에는 지금 예상이 뭐죠? 136억 예상이 되고 또 3분기에는 141억이 실적이 예상된다. 저는 끊임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장비주들은 이제 여태까지 4G LTE에서 5G로 나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고주파와 저주파 차이다. 그럼 고주파의 경우에 이제 산을 넘어가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해서 역시 그만큼 언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가려있는 데는 건물이 가려있는 데는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수혜를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돈을 버는 것이 5년 동안 20조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주도주로 간다고 벌써 작년 2016년 8월 달에 이미 주도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사지 못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급등 나가는 종목에 만지다가 손실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수두룩 많아요. 그 예를 하나 들면 필링크인가요? 전문가님 제가 이거 저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집 팔아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갖다가 이미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종목이 뒤에서 또다시 해줄 거다는 생각을 가서 여기다가 몰빵 투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집 팔아서 사라고요. 예, 그랬고 유리원이 그나마 예 몰빵 했다가 팔고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40% 손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죠? 실적이 부진해 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있는 대로의 몰빵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죠. 흑자전환 한번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아픈 조정이 거쳐야 된다는 것은 이미 차트 기법에서 수도 없이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대폭등이 나오면 대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만 안다면 여러분이 이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을 때 안 사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전문가가 100%라고 그걸 믿고서 추천하기만 하면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본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역시 추세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요즘 나가는 것이 전기차입니다. 참 재밌죠? 한번 볼까요? 대주전자 재료. 아이고 멋있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신납니다. 그죠?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추세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요. 얘만 나가나요? 상하 프론테크. 그죠? 또 누가 나가요? 역시? 에? 누가 나가나요?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일진 머티리얼. 그죠? 전고점 돌파. 또 LNF. 자, 이런 것이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을 때 하나 사보지도 못하고 그죠? 전전공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본전만 찾으려고 그래. 본전만 오면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본전 오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서 더 사야 되는데 우리는 자른다는 거예요. 흔히 큰 수익을 나보지도 못하고 매일 자르다가 수익은 못 내고 손실은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두룩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더라. 그죠?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팁을 드렸는데 솔브레인 산 사람, 동진세미켐 산 사람들을 램테크놀로지 산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수십 프로씩 그냥 뭐 그죠 다 올라갔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는 투자에서 기본을 가져가는 요령이다. 그죠 요령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가면 2차전지 배터리에 관련 종목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가져가시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또 하나 이제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이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이 지난번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두 번에 걸쳐 화재 사건이 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면서 두 번에 걸쳐 미국에서 사건이 났고요. 또한 중국에서도 또 한 번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배터리를 파나소닉 걸 썼는데 또 역시 불이 났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서는 작년에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를 갖다가 수입했죠. 또 하나가 이제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테슬 파나소닉이 추가 이제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돈이 없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몰라요. 내 기업 내부 사정이니까 파나소닉이 추가 이제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했고요. 또 테슬라는 노골적으로 파나소닉에 대해서 좋게 보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 SDI나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엔 지금 뭐 70조인가 80조의 그 배터리 수주를 받아갖고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삼성 SDI 역시 차세대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뭐 아우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포드 7개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앞으로의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가라. 그것이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지금 지난번에 아우디 납품 사건으로 1조 이상의 그 배터리 납품 계약을 하면서 LG화학과의 정보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미국에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소송을 걸었고요. 또다시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또 LG화학에 대해서 반대 소송을 제기해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됐죠. 자, 어쨌든 두 회사가 잘 합의를 해서 소송을 끝내고 잘 갔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굴뚝 갑니다. 왜? 미국 같은 데에는 소송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국내에는 그나마 그래도 싸지만 미국은 결국 소송 합의를 권유하는 것이 원칙적인 걔네들이 그 소송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버냐? 엄청나게 변호사들이 돈을 봅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의 소송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회사들은 잘 합의가 돼서 마무리 소송 합의로 끝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차세대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2030년도에 전 세계가 30%를 차지한다니까 굉장히 호재가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일본이 그 반도체 세 가지 부품 제재를 가해서 이제 반사적 이익을 높은 것이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코롱 PI, SKC 코롱 PI, 그 다음에 SKC.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유리 센서 글라스를 만들어서 필름을 만든 아몰레이드 필름 OLED 필름을 만든 회사에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UTI인가요? UTI가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을 보면 오늘도 또 올라갔죠. 이 기업이 차세대 필름 대신에 듀퐁사의 원료를 갖다가 이제 OLED 필름을 만든 기업들이 세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는 그런 유리 듀퐁사의 원료를 가진 게 아니라 유리로 만들어서 필름처럼 사용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2mm 간격으로 접었다를 40만 번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것이 만약에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수혜가 높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일본의 폴리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얘가 대체 산업으로다가 지금 뜨고 있는 거고요.
또 다음에 동진세미케움과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에칭가스로도 수혜를 봐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급등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급등 나갈 때 따라가야 되나요? 자, 그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의 기본 원칙을 가져가고 어떤 종목에서 수혜가 날지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그죠? 예, 수출 규제가, 예, 10일째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이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아마 저로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서, 예, 내용이 좋았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그러면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갈 수 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까지 해서 여러분의 호재성 정보를 받고 많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